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안녕하세요 요한 소리에 저 보론장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보론톤이세요. 그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도 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높은 톤은 안녕하세요 브론톤. 네, 매니저님입니다. 이 특별 박스가 왔는데요. 이 박스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화분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가려요. 저희 밴드에 보면은 이제 화분은 이제 수제분을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또 한 분이 저도 이제 하우스도 오픈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특별한 선물이 잠깐 또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희 하우스, 저희 또 브롬톤의 또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뭐죠? 미키와 미니. 그쵸, 미키와 미니 마스코트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 보면은 미키와 미니의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자, 요거는 우리 현희 할머님께서 직접 그려서 보내주신 미키와 미니 또 그림도 있고요. 자, 식물에도 이렇게 습지자 식물에도 미키 마우스가 있습니다. 식물에도 자, 시계도 미키 마우스 시계가 있고요. 자, 이렇게 미니 마우스 마스코트도 이렇게 있고요. 제 그걸 찾기예요. 그럼요. 여기에 이게 있나 하고 그거 보물찾기처럼. 그럼요. 코너에 위치하고. 브루게리 꽃 올라온다. 오. 마호가니는 꽃을 벌써 폈고 이거. 자, 이렇게 원래 그 제 푸사라고 하는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아이예요. 금왕성어 같이 있던 아이인데, 아, 그 금왕성어 제가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살리려고 했는데 금왕성어 죽었어요. 짜잔. 자, 우리 목각인형. 목각인형 이제 옥상에 좀 있다가, 옥상에 있다가 좀 새기 좀 바랬어요. 그래도 미키미니 목각인형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아이템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 그려진 우리 미키 미니 마우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육 스케치님이 보내주신 우리 저희 하우스 오픈 또 기념 선물로 보내주신 화분입니다. 야, 과연 어떤 화분이 들어있는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열어주세요. 구독자님이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육 스케치님. 이 부다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언박싱은 박스를 뜯는 맛이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야, 우와,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왜 이렇게 많지? 두 개만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온 게 꽤 됐는데. 아니에요, 뭐죠?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네. 희한하네. 뭔가 많이 보내주셨네. 이러면 또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게 뭐죠? 웬일이야. 어머! 양이야, 양! 양. 오, 이쁘다. 양이에요, 양. 트레드마크! 오, 청바지 화분! 오, 백바지야, 백바지. 백바지. 와, 이거 봐요. 이야. 이거. 스케치. 됐다. 우리 다이스케치님 스킬이 이렇게 끝내주십니다. 와, 지태까지. 엉뽕 좀 넣어야 되겠다, 얘. 엉뽕. 너무 밋밋한가요? 너무 이쁘다. 이쁘다. 시켰어. 와, 이거 보세요. 미니마우스에요, 미니마우스. 너무 예뻐요. 야, 예쁘다.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제 거고, 또, 미키마우스는 매니저님 거라고 했는데, 내가 다 가질 거야. 지돌이. 내가 다 가질 거야. 오케이. 우와, 이쁘다. 와, 큼직하다. 여기다 뭘 심어야 되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스케치님. 이쁜, 어우, 이 양은 진짜 종교예요. 정말 종교야. 얼굴 봐봐. 세트로. 그리고 신발. 와. 이렇게 다이스케치님이 이렇게 수제 화분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니까 혹시 이런 청바지 화분이나 이런 신발들이 아 나도 저런 화분이 갖고 싶다요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저희, 주시면 네, 문의 주셔도 저희가 되고요. 다이스케치님한테 연락드려서 네.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밴드에서, 다이스케치님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되겠네요. 요런 신발 화분이나 청바지 화분, 백바지 한 자, 신발 화분 같은 경우는 참 독창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줄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네요.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와, 너무 좋네요. 신발 화분 정말 독창적이고, 이런 청바지 화분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또 그거하고도 다르게, 이런 디테일한 거 보세요. 이런 줄. 와, 진짜 디테일합니다. 정말 예쁜 화분이고요. 이런 장식들도, 와, 다이스케치님 만드셨나? 내가 풍뎅이 만드는 거 보고? 풍뎅이도 만들었는데, 그거 이쁘더라고요. 풍뎅이도 도자기로 구웠는데, 아, 진짜 재능이 장난들 엄마, 아니셔요. 어마무시하네요. 어마어마하셔요. 진짜, 다이스케치님 말고도, 우리 저희 하니바라 님도 마찬가지로, 화보 만드시는 거 솜씨가 장난 아니십니다. 너무나 그래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우스 이렇게 또, 제가, 예, 구독자님께서 고다이 하우스 또 오픈 기념으로 또 우리 다이스케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 너무나 왼수를 어떻게 갚죠? 감사드립니다. 이 왼수를 어떻게 갚죠? 이 왼수 갚아야지. 이 왼수를 꼭 갚도록 왼수는 하세요, 갚아야 부탁드립니다. 돼. 이 왼수는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쁘게 쓰고 예쁘게 장식하고. 저희 하우스에 트레이드 마크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제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너무나 감사합니다.